0332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웰 패션입니다. 코웰 패션, 은, 는 동사와 종속회사의 사업은 전자, 패션, 운송으로 분류됨. 전자사업부의 주요 제품은 가전제품 및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콘덴서와 저항기임 패션사업부는 주요 제품인 내에 의류와 더불어 잡화, 화장품 상품을 유통하고 있음. 운송사업부는 소형 화물 운송을 주업으로 택배 집하하여 배송하는 서비스를 영위함 영성필코유한공사, CFC, CF리테일, LNP브랜드, 윌패션, 로젠, 분크, 레베이치, 코트리 등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전자부품 제조업과 의류 및 잡화의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필름 콘덴서, 고정저항기 등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업체였으나 2015년 4월 코웰 패션을 합병한 후 의류, 잡화 및 내예 등 패션 사업으로 주력 사업을 변경하였음 대시 의류 및 신발 제조업체인 LNP 브랜드, 화장품 업체인 코트리, 필름 콘덴서 제조업체인 중국 소재의 영성 필코 전자유한회사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콘덴서 등의 판매 감소로 전자사업부의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신상품 론칭 및 라인업 강화에 따른 패션 부문 매출 증가, 신규 운송사업부의 본격적인 매출 반영으로 전년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이 상승한 바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에도 이자 비용 증가 등 금융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캐리어 사업 재개, 운송사업의 성장세에도 소비심리 위축으로 패션사업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가전의 생산 감소에 따른 전자사업의 부진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6월 22일 기준 장마감 코웰 패션의 시가 총액은 3,96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웰 패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86위입니다. 코웰 패션의 상장 주식수는 8,850만 234주입니다. 코웰 패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웰 패션의 퍼은 7.1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 업계 퍼은 8.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9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7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3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8배, 5,77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2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14번지억 원, 924억 원, 101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14번지억 원, 652억 원, 649억 원입니다. 코웰 패션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5번지 10%이고 유보율은 867.8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3.7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07 더하기 0.